며칠 전에 보물상에서 우드컨이 홀로 서 있는 키보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외관 상태가 매우 허접해 보이고 먼지도 많이 쌓여서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일제 코르그 i30라고 쓰여져 있네요. 고물상에서 부른 금액은 5,000원. 썩어도 준치라고 얼른 사봐야겠습니다. 야, 일단 청소가 시급해 보이죠?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굴러먹었는지 목욕을 안 한 지가 몇 년은 돼 보입니다. 다행히 크게 파손되거나 침수된 흔적은 없어 보이고 코르그 i30라는 모델명이 보이고 2,000원짜리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져 있네요.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본체에 쌓인 먼지를 먼저 청소해 주도록 할게요. 유리 세정제를 분사한 다음 브러쉬로 잘 문질러 주고요. 걸레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전원을 넣어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런 고급 제품들은 아무 이상 없다면 누가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전자제품에서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저한테 매우 좋은 소식인데요. 왜냐면 진행성 불량으로 사용 중간에 오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수리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먹통인 경우는 전원 SMPS 쪽만 잘 수리하면 작업 성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해를 해서 고장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내부가 장난 아니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원부와 사운드 모듈, 입출력 단자로 나눠져 있고 오늘 수리를 진행할 파트는 SMPS 파워보드만 잘 점검해보면 될 듯 싶네요. 바로 요놈! 일단 컴프레셔로 내부에 쌓인 먼지를 좀 불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키보드에서 적출한 파워보드는 한눈에 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전자 부품들도 다 수명이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될 만한 부품들을 교체해주면 되는데 캐패시터, 저항, 다이오드, FET, 트랜스 등 자주 고장나는 부품을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열화나 진동에 의한 냉납, 커넥터 불량 등 순서대로 수리를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네, 지금 불량난 부품들을 모두 교체해주었고 예상했던 것처럼 별거 아니었네요. 이제 키보드 내부로 파워보드를 다시 원위치 시킨 다음 동작 테스트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DC 출력단에서 스탠바이 5V 전압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일단 전원은 무사히 수리된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고 부팅도 이상없이 잘 되네요. 제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서 다룰 순 없지만 리듬박스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르그 i30를 검색해봤더니 중고시세가 7-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의 경우는 외관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판매는 힘들 것 같고 가까운 지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폐기물 자루에 담겨 쓰레기가 될 뻔한 키보드를 이렇게 살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